외국인 뺑소니범이 뒤따라오던 차량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자신들보다 덩치가 큰 흑인 뺑소니범을 잡은 사람들은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잠깐 브레이크를 밟더니 그대로 도주합니다. 여자는 그냥 쓰러져서 맨신 사람들이 끌고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래서 119로다가 병원에도 다 이송해서 갔어요. 좁은 도심도로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차를 세웁니다. 가해 차량은 1km 넘는 거리를 도주하다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덩치 큰 흑인들이 도망치려 하자 추격해온 차량 탑승자들이 막아섭니다. 뺑소니범을 추격해 잡은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나왔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공군부대 부사관들.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군인으로서 이건 당연히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차량에는 우간다인 5명이 타고 있었고 운전을 한 29살 삼모 씨는 무면허에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삼 씨를 입건하는 한편 조종사 등 3명에게는 표창장과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